저도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30대 말이 되면 주위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주어진 길만이 남았을 뿐이야 라고 수동적으로 살고 만사 자기 스스로 리미터를 걸어두고 한계가 있지. 이미 청춘은 끝났어 하는 분들과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제부터 진짜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처음으로 나에게 자원이 주어지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자는 계속 성장해 가고 전자는 정말 거짓말처럼 자기 스스로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하게는 약간 조롱도 하고 약간 회피하고 그게 쫙 한 1대 9 정도의 비율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능력은 똑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